영화 인터스텔라, 레미제라블 등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앤 해서웨이가 미국 대선을 3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해 투표와 선거운동을 독려했습니다. 미 USA Today 등에 따르면 해서웨이는 현지 시간 14일 밤 뉴욕에서 열린 해리스 지지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 영국 록밴드 퀸의 히트곡 Somebody to Love를 열창했습니다.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해서웨이는 아들과 함께 행사에 왔다면서 혹시 여러분이 모를까봐 얘기하자면 나는 카멀라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서웨이는 또 참석자들에게 이번 선거가 매우 치열한 만큼 유권자들을 만나 선거 운동을 벌여야 하고 투표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